다음은 두 번째 챕터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지원 방향,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이라든가 충족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접 방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낮은 경쟁률과 충원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낮은 경쟁률과 높은 충원율이라는 입장도 함께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선 최저학력 기준 적용 및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자격입니다. 즉, 내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되어지면은 그 이외에는 내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내 성적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영역은 85%를 받았다, 100분이. B라는 영역은 75%를 받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 학생은 A는 3등급이지만은 B는 4등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A라는 영역을 80% 받고 B라는 영역을 B라는 영역도 80%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학생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3등급, 3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퍼센트가 아니라, 백분위가 아니라 등급이기 때문에 그 등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학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면은 더 이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대학들을 본다면은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선이 낮아지고,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한 개 영역, 두 개 영역, 세 개 영역을 요구하는데, 같은 수준이라면은 다수의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의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수준이라면은 내가 최대한 어떠한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수능 4개 영역 전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자신 있는 과목 한 개, 두 개, 뭐 또는 세 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수능은 전체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정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과연 수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정시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졸업생이 함께 응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상위권에서 상위권 성적이 졸업생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백분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백분위 1, 2% 떨어지는 것이 등급 컷에 있는 경우에는 한 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충족 비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은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을 재학생, 졸업생을 구분해서 한번 비율을 살펴본 겁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1, 2, 3, 4등급까지 모습인데,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것,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학, 가영이라든가 나영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당연히 학력평가의 성적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예측하는 등급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자료는 뭐냐면은 올해 3월 학평을 가지고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런데 1등급의 비율은 1.9%고 1등급은 1.9%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만 1등급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2%만 이제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고 대부분 미적이 1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음 기아도 뭐 비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2등급과 3등급까지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이유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을 완전히 구분해서 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수학 영역에서 공통 수원 수투에서 75%의 문제를 내고 25%만 과목별로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가 학생이 문과라고 하고 기하와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이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과 학생들이 수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안고 간다면 당연히 문과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받기 어렵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는 작년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뭐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러이러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3, 4, 5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경우 자, 평균은 다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러한 수능 체제를 활용해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경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어떤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참고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학생이 학생부 교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형과 함께 지원할 경우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원을 추구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학생은 나는 수능 최저를 2개 영역 합이 6에서 맞출 수 있다, 3, 3을 맞출 수 있다라고 예측해서 대부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요. 가능하면은 2개 영역 합이 6보다는 2개 영역 합이 7 정도로 예측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안정 지원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만약에 교과 전형만을 지원할 경우에는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6개를 지원하는데 6개를 다 합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이 5를 요구하는 대학에 하나 내지는 2개. 단 2개 영역 합이 6을 요구하는 대학에 2개 내지 3개. 다음 합이 7을 요구하는 대학도 2개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이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공통 문항을 가지고 면접을 치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걸 묻는 경우죠. 그런데 제시문이 제시되어지면서 이 제시문을 통해서 학업 역량 확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도 단계별 전형이냐 혹은 일괄 합산 전형이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면접 시기입니다. 면접을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전에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부담을 갖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소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률과 충원율이 확인인데 경쟁률이나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중복 합격자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1차로 합격하기보다는 충원 합격을 기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 성향이 안정 지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통 교과, 논술, 종합을 교과, 종합, 논술을 지원할 경우 교과가 안정, 종합은 뭐 적정, 논술은 상향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합격할 경우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한 대학을 갈까요? 당연히 논술입니다. 그럼 세 개의 전형을 다 합격했다라면은 교과라든가 종합을 지원한 학생들은 결국은 논술로 가버리기 때문에 충원 합격자에게 다시 순서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교과 전형에서가 충원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형별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019년도 본다면은 학생부 교과는 7.4:1 서울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12.1:1 논술은 43.9:1이었었죠. 이렇게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해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꼭 확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1차로는 꼭 합격해야 된다기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충원 합격을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에도 충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 서울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160.9%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10명을 선발하는데 100%면은 충원 10번까지 예비 10번까지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60번이면은 예비 16번까지 그러니까 10명을 선발할 때 거의 26등까지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선발하는데 충원율이 34%라는 것은 3명 내지 4명 정도만 충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원율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차보다는 충원 합격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